이 아이디입니다. 앞쪽에 세 개 엄은 소문자, 뒤에 두 개는 대문자인데, 플라이 프로와 크로스 프로. 아식스 제품. 국내 정발되면 좋겠네요. 예. 정발되면 저도 이런 제품들이 정발되길 바라는데, 정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모르는데, 저는 뭐, 이 출시 정보는 전혀 몰라요, 지금은. 뭐, 그걸 굳이 알아볼 생각도 없고, 하기 때문에. 나와서 괜찮으면 리뷰를 하면 되고, 안 나오면 뭐, 안 나온 대로 또 하면 되고, 이런 거에서. 대신 이제 이 아크로스 프로에 대한, 기대감. 이런 것들이 없진 않아요. 왜냐면, 최근 미즈노나 아식스, 엑스플라이 프로나, 그 다음에 미즈노 네오 3에 들어가 있는,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그 설치되어 있는, 인조가죽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. 부드러워요, 우선. 부드럽다는 게 이제 굉장히 장점이고, 대신 이제 부드러우면 되게 홀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었는데, 이제 그 부분을 3겹, 3레이어 형식으로, 이제 어퍼를 구성했다는 거거든요, 기본적으로는. 그래서, 기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어느 정도까지 이 아크로스 프로에 사용된 인조가죽이, 천연 캥거루 가죽을, 예, 고유의 질감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느냐. 그게 이제 제가, 체크해 볼 핵심이고, 3 레이어 방식인데, 과도하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, 이 터치감, 소위 말하는 볼 접촉에서의 터치감 같은 것들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. 그러니까 나이키가 니트를 사용하거나 아디다스에서 프라임 니트 사용하거나 하는 이유에 그냥 그와 똑같은 그런 니트류가 아니고 뭐 우븐도 아니고 비슷하다고 하면 뭐 울트라나 그런 쪽 퓨처나 이쪽에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질감의 인조 가죽 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아크로스 프로는 제가 이제 일본 친구한테 신청을 했어요. 그래서 오게 되면 아마 리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. 예.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마 그 제품에 대한 비밀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